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5,300만 명을 돌파하며 레코드 세터 V 면모를 빛냈습니다. 비는 11월 21일 한국 남자 최초로 인스타그램 5,300만 팔로워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최단기간 5,300만 팔로워 달성 기록입니다. 뷔는 11월 26일 오전 5시 기준 5,328만 9,048 팔로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 8년 만에 예고 없이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을 개설한 이후 뷔는 수많은 최초, 최고의 기록을 써 내려갔습니다. 최단 시간인 계정 개설 43분 만에 100만 팔로워, 4시간 52분 만에 1,000만 팔로워를 돌파하며 두 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 공식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며 개설한 지단 16일 만에 한국 남자 팔로워 1위에 올랐습니다. 비는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연속 인스타그램 팔로워 증가 1위를 기록하며 최강 소셜 파워를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비의 인스타그램은 팔로워뿐 아니라 양대 인기 지표인 좋아요 수도 독보적입니다. 비가 반려견 연탄의 사진 4장을 게재한 포스트는 2천만 좋아요를 돌파하며 역대 인스타그램 좋아요 랭킹톱 2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아시아 셀럽 최초로 4개 1,900만 이상 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랭킹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비의 포스트로 최고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오디터 업체 스피크스가 평가한 스폰서 추정 비용 최고 81만 4천 달러로 세계 최고 금액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소셜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가장 많이 팬들과 소통해왔으며, 개인 인스타그램 개설 후에는 위버스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포스트나 스토리를 이용해 더 자주 팬들을 찾고 있습니다. 비는 인스타그램에서뿐 아니라 글로벌 최대 검색 엔진 구글에서도 아시아 셀럽 최고 기록을 수립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구글 트렌드에서 아시아스타 검색량 1위를 차지,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또비는 10월 위키피디아 공식 랭킹 한국 셀럽 개인 페이지비 1위에 오르며 K팝 토키어의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2021년 1월 위키피디아 공식 랭킹이 제공되기 시작한 이래 22개월 연속 K팝 남자 솔로 1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최고의 화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의 생일을 앞두고 뉴욕에서 서울 다낭까지 화려한 생일 서포트가 예고 글로벌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나스닥 타워의 일주일간 LED 광고가 송출됩니다. 지난 한 달간 팬플러스에서 진행된 12월 생일 기념일 아이돌 팬투표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팬 파워에 힘입어 1위에 오른 데 따른 부상입니다. 비는 해당 투표가 생긴 일에 가장 높은 득표수인 45억 표로 1위에 등극해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는 세계 10대 대관람차 중 하나인 선 흘에서 라이트 쇼가 펼쳐집니다. 팬사이트 바이 마이 사이드 쿡 부인은 12월 30일 비의 생일 당일 세 차례에 걸쳐 비의 생일을 축하하는. 라이트 쇼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럭셔리 쇼핑몰 더 스타일에서는 초대형 LED 스크린 광고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더 다양한 광고가 진행됩니다. 12월 각종 생일 투표에서 비가 1위를 휩쓸며 수차례 보상을 획득했기 때문. 비는 팬플러스에 이어 무비트, 우픽, 아이달플러스, 최애돌, 아이돌 차트에서 진행된 12월 생일 투표에서 모두 1위에 오르는 압도적인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부상으로는 12월 한 달간 지하철 홍대 입구역에 디지털 포스터 광고가 실시되며 12월 23일부터 1월 6일까지 삼성역에 디지털 포스터가 게재됩니다. 소속사 하이브가 있는 용산의 U 플러스 사옥 앞에서는 12월 한 달간 버스 정류장 광고가 집행됩니다. 비는 전국 57개 지점의 롯데시네마 포토티켓, 키오스크 서포트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논현역과 사당역에서도 12월 한 달간 LED 기둥 광고와 대형 조명 광고가 진행됩니다. 서대문과 명동의 대형 5개 전광판에서도 일주일간 축하 영상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2년 연속 세계 최고층 두바이 브루즈 할리파 빌딩 라이트쇼와 태형 희망 초등학교 건립, 지역의 관광명소가 된비 벽화거리까지 그동안 비는 케이팝, 레전드 생일, 서포트의 주인공으로 화제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어떤 멋진 이벤트들이 펼쳐질지 12월 V데이를 앞두고 글로벌 팬들의 기대가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